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증입니다. 2023년 신년, 새해 여러분 사주 운세 보셨나요? 새해가 되면 꼭 보게 되는 것이 신년 사주. 인터넷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고요. 직접 역술인을 찾아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역술인들이 추천하는 가지고 있으면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하는 물건을 소개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어서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으면 돈길이 열리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체인줄에 연결해서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순금 14K, 18K, 은으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순금 5돈 메달과 순금 15돈 체인줄을 결합한 20돈 목걸이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죠. 큰 만큼 눈에 확 들어오는 목걸이입니다. 메달은 작은 크기로 한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메달이나 열쇠고리, 진열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한돈 크기는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순금 도깨비 방망이 목걸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게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순금 20돈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방망이의 독특한 모양과 크기에 잘 어울리는 체인줄을 선택해서 메달과 줄이 하나인 것 같은 세트 목걸이입니다. 메달은 1돈부터, 체인줄은 5돈부터 제작되어 다양한 중량과 크기로 선택도 가능한데요. 도깨비 방망이 메달 때문인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비주얼의 목걸이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20돈 목걸이는 5돈 메달과 15돈 체인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돈 메달은 메달 넓이 14mm, 메달 길이 고리 끝까지 40mm가 넘는 큰 크기이고요. 동그란 형태로 입체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달 안을 비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를 키울 수 있었던 메달입니다. 뾰족뾰족한 뿔 사이로 모래 느낌의 따닥이 처리를 해서 빛을 받을수록 더 반짝이는 메달이고요. 반짝이 처리는 체인줄에 적용이 되어서 줄과 메달이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체인줄은 마디 한 칸에 두 개의 클립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방식입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녀 공용으로 착용이 가능하세요. 도깨비 방망이는 은으로도 제작이 가능하세요. 은으로 만들어서 열쇠고리로 사용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금 목걸이는 잠금 장식을 18K로 만들고 있습니다. 18K 장식은 순금 중량과는 별도로 추가하는 것으로 도깨비 방망이 목걸이는 18K 붕어 장식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으면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 목걸이를 소개했습니다. 좋은 의미 때문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고 멋스러운 목걸이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거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